희망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네. 이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내년 우리나라 국은 말고 경제운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이제 숙제인데 이제 여기서 본다고 하면 제가 항상 이제 아침이면은 이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집에 있을 지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편안해야 백성이 편안하다고 항상 걱정은 많아요. 걱정은 많은데 과연 내년에 운세가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이제 어느 때는 이제 신령님 전환해서 이제 빌고 또 이제 그러거든. 근데 내년에 운세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진짜 100%예요. 100%인데 지금 이런 저기로 정황을 봐서는 내년에도 진짜 힘들다고 봐. 이게 언제까지 갖다 이렇게 갈 것인가. 응? 참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를 조아려 갖고 서로가 뭐 좋은 결과가 있게끔 우리 이제 뭐 또 정치 얘기가 또 나오면 안 되겠지만 정치권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잘 저기 하셔갖고 정치 싸움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살고 일어날 수가 있나 지금 생각 좀 하셔가지고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솔직히 이렇게 썩 좋다고는 못 봐요. 어? 내년에 좋아져야지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걱정이거든. 더 힘든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야. 지금도 말도 못해요. 이렇게 내세우지 않고 지금 그래서 그렇지 주변을 보고 또 이제 여기 손님들 오는 사람들 보면은 죽고 싶다는 사람이 60%야. 응? 어떻게 살아나야지 되겠다고 희망이 있냐고 하는 사람은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암만 갖다 저기 하면 뭐해. 백성들이 있어야지 되잖아. 국민들이 있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진짜 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나. 나는 이거로만 갖다 좀 신경을 써갖고 정치하시는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으니까 내년에 갖다 이 많이 힘든 고비 올보다도 내년에 고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책을 하고 대비를 해서 내년에 갖다 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냉정하게 따지면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힘들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은 가반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머리를 맞대갖고 궁상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은 안 될 거는 없잖아, 그치? 내년은 더 신중히 생각하셔갖고 좀 국민들을 생각하셔갖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바고 저도 한 국민으로서 바라는 바고 그러니까 내년에 힘든 고비들 잘 넘길 수 있게끔 힘들이 돼서 서로가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가지고 이제는 싸움들은 그만하시고 잘 좀 하셔가지고 좋은 머리들이잖아요. 그죠? 머리들이 좋고 그러니까 좋은 머리로 우리나라를 위해서들 노력들을 하셨으면 좋겠어. 노력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올처럼 이렇게 더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 힘들어지면 안 되거든 진짜. 그러니까 힘 안 들게끔 내년에 잘 좀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바람이고요. 내년에 힘든 고비 갖다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내년 신축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건 뭐가 있을까요? 큰 저기 이슈가 될 거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백신이 지금 문제거든. 근데 우리나라 진짜 머리 좋아요. 우리나라 이 저기들 머리 못 따라간대.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큰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빨리 저기를 하셔갖고 다른 이제 뭐 재료가 들어오고 이제 이러면은 여기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갖고 요것만 성공을 하면은 괜찮아요. 걱정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 성공 우리나라로 벌써 이미 이 백신에 나온 거는 내가 그때도 얘기를 했어. 먼저 내가 언제 백신 언제쯤 나올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11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음력으로 얘기하잖아. 먼저도 우리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서 11월 달인데 양력으로 따지면 12월 달이야. 벌써 이 백신은 나와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벌써 이거는 나와 있는 거로 알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지금 이제 이 트라이가 안 돼서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잘 갖다 대면은 우리나라도 갖다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희망적은 다른 날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희망은 있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뭐이주 이제 이슈로 갖다 따지는 백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건강을 해야지 되잖아, 그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학마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